김영환 도지사는 경화 대반점에서 개최된 2022년 충북 적십자 사랑 나눔 연찬회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적십자 모음 활동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대한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많은 동참과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대한적십자 충북지사의 회비 집중 모금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모금액은 국내외 재난구호사업, 재난안전교육,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